자, 여러분, 오늘은요, 무의식 이야기에 올린 버림받은 에고 치유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여자. 여러분 내면에 버림받은 여자가 있어요. 누가 버렸냐고요? 여러분이 버렸잖아. 왜 그래? 모른 척해요.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아들을 바랬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인 게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해서 여자인 나를 버렸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아. 버렸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여자인 자기를 수치스러워서 인정 안 했잖아요. 열등하다고 느꼈잖아요. 그래서 여자 보기 싫어서 어떤 분들 보면 여자인데 치마를 한 번도 안 입는 분이 있어요. 여자인 나를 너무나 미워하는 거죠. 수치스럽게 여겨요. 여러분, 남이 나보고 넌 왜 이렇게 열등하니? 너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 그러면 얼마나 슬플까요? 서럽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있는 거야. 내 속에는 여자인 나도 있고 남자인 나도 있고 찌질한 나도 있고 열등한 나도 있고 우월한 나도 있고 슬픈 나도 있고 미워하는 나도 있고 많은데 여자인 나를 너무 많이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죠.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니까 여자를 천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관념이잖아요. 요즘은 여자 천시 안 해요. 여자 대통령이 나오고 여자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렇죠? 남자 여자가 평등한 시대인데 아직도 그 관념이 여자를 미워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본인 내면에 있는 버림받아서 너무 수치스럽고 열등하다고 느껴져서 버림받고 엄마 아빠가 나를 여자라고 사랑 안 해줬다고 그래서 버림받은 내면에 여자를 치유하는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나 여자를 원했어. 있어요. 시골에서는 엄마가 부엌일 같은 거 해야 되는데 아들만은 막 내리 막 셋넷 나봐요. 딸을 되게 원하지. 살림미천인데. 그래서 딸을 원했는데 아들로 나신 분. 그런 분들도 여자를 미워하는 자기 속에 여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심지어 여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남자분들은 여성성을 쓰죠. 그러면서 여자를 무시해. 그 자기의 여자를 쓰는. 왜 여성성을 쓸까요? 엄마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섬세하고 부드럽고 상냥하고 젠틀하고 귀엽고 그리고 애교 있는 남자는 다 그 여성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쓰면서 굉장히 미워하죠. 여자를 무시하고. 왜? 너 때문에 내가 사랑 못 받았어. 응? 여자였으면 내가 사랑받았을 텐데. 그래서 보기 싫어해요. 자기의 여성성. 남자다워야 돼. 그리고 막 남성성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그 여성성이 섬세하고 지적이고 또한 멋있는 남자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모르고 무시하고 싫어하죠. 그래서 내면에 상처받은 여성성이 또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그 아기에게 보내는 엄마의 치유 멘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을 열고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가야, 내가 여자라도 사랑해.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네가 딸이라고, 여자라고 사랑 안 해줬지? 너를 버렸지, 엄마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가야.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한테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니? 여자로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니? 예쁜 우리 딸, 우리 아가, 엄마가 너를 여자로 인정한다. 엄마의 사랑스럽고 예쁜 딸로 인정한다, 아가야. 엄마를 용서해 주렴. 나는 이제 딸인 내가 너무 좋아. 우리 딸이 너무 좋아. 우리 딸이 이쁜 여자였으면 좋겠다. 아가야, 내 안에 있는 여자를 미워하지 말렴. 딸인 너를 미워하지 마렴. 엄마가 너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내가 여자래도 딸이래도 버리지 않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아가야,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을까 봐 딸이라서 버림받을까 봐 엄마를 멀리했어. 그래서 엄마는 네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줄 알았단다. 너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엄마가 날 여자라 싫어하겠지? 딸이라 싫어하겠지? 그래서 엄마를 피하는 걸 모르고 아,
우리 딸은 엄마가 필요 없구나. 엄마를 좋아하지 않는가 봐.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 있고 날 자꾸 피하나 봐. 엄마도 너에게 버림받아서 사실은 슬펐단다. 네가 날 버리는 줄 알고 싫어하는 줄 알고 슬프고 완전히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단다, 아가야. 그런데 이제 알았어. 엄마가 처음에 너를 딸이라고 서운하게 여겨서 네가 또 버림받고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잖아. 사실은 엄마가 필요하고 엄마를 많이 사랑하지, 아가야. 이제 엄마가 네 마음 다 알았단다.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엄마가 정말 정말 사랑해 줄게. 이제는 딸인 너를, 여자인 너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 아가야, 정말 미안해. 엄마랑 같은 여자로 친구처럼 지내볼래? 엄마도 친구가 필요하단다. 여자친구가 필요한 엄마에게 친구가 되어주렴.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가 정말 정말 사랑한다. 우리 딸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내 딸이란다. 둘도 없는 내 여자친구란다. 소중한 같은 여자의 일생을 걷는 나의 동반자란다. 아가야, 여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렴. 딸로 태어난 걸 자랑스러워하렴. 아가야, 딸로서 여자로서 너를 인정한다. 너를 존중한다. 엄마가 너를 내 딸로 여자로 인정한다. 아가야, 사랑한다. 자, 여러분, 내면에 버림받은 여자, 딸이라서, 여자라서 버림받은 아기가 이 멘트 들으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지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반응이 있으면 서러움도 올라올 수 있고요. 화도 내면서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는 냉살기가 올라오면서 냉정하게 필요 없어 이제 와서 사과해도 나는 계속 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막 눈물이 올라오면서 엄마 나도 미안해 버려서 미안해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아기들이 올라오죠. 그 여자 아기 계속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멘트를 듣다 보면 녹아내릴 겁니다. 편안해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여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증오하지 마세요. 그 아기는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랍니다. 여러분한테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너무 슬프고 비참한 그 아기를 더 비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기가 치유돼야 여러분이 더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요. 여성성을 억누르고 있는 남자분들은요, 여자들한테 사랑 못 받아요. 그 내면의 자기 여자 아기를 미워하면 그 아기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남자가 여성성을 쓰는 거에 대한 수치심, 그걸 버리세요. 더 섬세하고 아름답고 지적으로 피어납니다. 여성성을 쓰면 허용하세요. 귀엽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섬세하게 그 여자 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